아, 지금부터 이제 본격적인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해요. 많은 네. 분들이 궁금하실 것 같은데, 건물주가 되는 연령별 전략. 일단 저는 놀랐던 게 10대 아이부터 있더라고요. 네. 10대 아이가 20대에 건물주가 된다. 이 생각도 너무 놀랐고, 대체 어떻게 될수 있을까요? 만약에 이 친구가 빨리 그 정말 경제적인 전선에 뛰어나온다 그러면 훨씬 더 가능성이 있지만 그건 솔직히 평범한 일은 아니고 그냥 내가 그냥 똑같이 초중고로 다니는 학생이다라고 한다 그러면은 일단 아까 얘기했던 부모님, 여기서는 부모님의 위치가 되게 중요해요. 부모님이 일단은 경제적으로 아까 공유할 수 있는 걸 최대한 풀로 공유를 해주는 게 되게 중요해요. 그리고 이런 경제적인 걸 갖다가 딱 저거 얘야 경제란 말 이러면 절대로 안 되고요. 그냥 같이 다니는 거예요. 그리고 부동산을 갈 때도 같이 가는 거예요. 그리고 뭐이 부동산에 전세가 뭐아다 필요 없고 그냥 같이 가서 엄마 아빠가 하는 걸 보여주기만 하면 돼요. 그게 끝이에요. 10대 땐 그게 최선이에요. 그리고 그런 모습을 많이 보여주면서 줄수록 얘는 익숙해져요. 제가 오히려 작가님한테 물어보고 싶은 거는 작가님 혹시 혼자서 공인중개사를 찾아간 게한몇살 때쯤이셨어요? 저는 이제 20살 때. 보통 그렇게 20살 때 그게 언제요? 뭐 내가 집을 알아봐야 된다거나 독립을 해야 그쵸. 되거나 그때잖아요. 그게 보통이란 말이에요. 근데 그때 내가 첫 번째 집을 선택할 때 그렇게 좋은 집을 선택하지는 못해요. 돈에 맞춰서 하는 거죠, 그냥 돈에 맞춰서 그냥. 하잖아요. 근데 그게 다일까라는 거죠. 그리고 돈에 맞춰서 공인중개사가 찍어주는 걸 선택하는 걸 수밖에 그쵸, 없잖아요. 그쵸, 예. 그게 좋다 나쁘다 생각 안 하잖아요. 그쵸. 그냥 그런 것보다 하는 그냥 거죠. 그런가 보다. 그게 최선인가 보다 하는 거잖아요. 근데 거기 들어왔는데 뭐 그래 내 돈에 내가 이렇게 하면 만족하면 했지만 지나고 나고 보면 저보다 더 좋은 걸 선택할 수 있었다라는 게 확률이 더 높아요. 근데 내가 몰랐으니까. 그쵸, 그쵸. 그리고 내가 공인중개사도 해봤자 뭐 10군데 찾아가셨겠어요 그때? 그쵸, 아니죠. 네, 아무리 많이 찾아도 세 군데? 그쵸. 란 말이에요. 다섯 군데도 넘어가지 않는단 그쵸. 말이에요. 근데 어릴 때부터 공인중개사 만나는 걸 보여주면 얘기가 달라져요. 그리고 공인중개사 처음에 가면은 막 지도 이만한 거 있고 그러니까 애들은 재밌잖아요. 그쵸. 근데 그게 친숙한 게 다르거든요. 그리고 엄마 아빠 거기서 막좀더 깎아줘요. 뭐 어쩌고저쩌고 얘기하는 걸 나도 모르게 귀는 뚫렸으니까 듣는단 말이에요. 그럼 나중에 그대로 가요. 부모님이 거래하는 모습을 보고. 그러니까 이제 부모의 역할이 중요하네요, 10대 때는. 10대 때는 그게 굉장히, 그래서 그런 경험을 같이 나누는 거를 전 제일 추천해 드려요. 뭐, 물론 디테일한 건 나중에 좀 책이든 그런 거 보시면 되게 좋을 것 같아요. 그럼 이제 이번에 20대, 이제 성인이 됐습니다. 20대가 가장 빨리 건물주가 됐을 만한 건 어떤 게 있을까요? 20대는 일단은 스스로 공부를 할수 있는 나이잖아요. 그쵸. 그러면 일단은 그런 공부는 자기가 최대한 빨리 하고 저는 20대는 파이프라인 만드는 거에 집중을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20대 때할수 있는 파이프라인들이 있거든요. 아까 그 젊은 친구 와서 뭐 해야 돼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제가 얘기를 했잖아요. 그 방법들을 일단 먼저 빨리 만들어야죠. 아니면은 일이라도 뭔가를 해야죠. 근데 제가 좀 바람이 있다면 아르바이트를 시작한다고 하더라도 기왕이면은 그냥 단순히 돈 많이 주는 곳을 하는 게 아니라 내가 저 업을 통해서 뭔가 하고 싶다라는 그런 일을 좀 했었으면 좋겠어요. 만약에 내가 커피숍을 차리고 싶다 그러면 커피숍 가서 알바하면 되는 거고 내가 진짜 주유소 차리고 싶다 그러면 주유소 알바를 꼭 해보라고 얘기를 하고 싶어요. 물론 요새 다 무인해서 많이 바뀌었지만 그쵸, 그쵸. 아니면은 뭐 스터디 카페를 차리고 싶다 그러면 스터디 카페에서부터 일을 시작하는 게 되게 중요해요. 그러면 되게 빨라져요. 그리고 나서 거기서 배운 걸 가지고 이 사장님이랑 똑같이 차려야지가 아니라 이 사장님이 못한 게 뭐죠? 이 사장님이 놀아도 이게 돌아갈 수 있는 구조를 만드는 거. 그쵸, 그런 걸 생각을 좀 해보는 게 중요하겠죠. 그쵸. 그런 근무들이 이제 대학생 때 보통 말하면 취업 준비, 취업 공부보다 훨씬 중요하죠. 훨씬 중요하죠. 자, 생각해 볼게요. 내가 취업 준비를 한다는 건 기업에 들어가기 위한 거예요. 그쵸. 그 기업에 들어갔어요. 내가 과연 그 기업을 차릴 수 있을까요? 아유, 못하죠, 그건. 절대 못하죠. 어디서부터 손을 댈지 알 수도 없어요. 그쵸. 당연하죠. 그 기업은 이걸 만들기 위해서 수십 년 동안 이걸 해왔는데, 그럼 수십 년 전으로 돌아서 여기서 알바를 해야 되는데, 이게 안 맞는 거예요. 당장 나보러 조선소를 차리라고 하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그거는 안 돼요. 네. 실제 그 작가님이 상담을 해서 20대가 건물주가 된 사례가 있더라고요. 정확히 말하면 30대가 돼서 건물주가 되는 아, 케이스죠. 20대부터 상담을 해서 30대가 된 건가요? 어떤 케이스였나요, 이분은 20대 때 왔고, 그때 이제 쿠팡 초기 시장이었었고요. 쿠팡은 이미 있었지만, 아마존 그런 셀러나 제가 그런 거를 갖다 좀 추천했었어요. 그리고 그쪽 시장에 전망은 있다. 근데 이미 그때 다 알고 있었어요. 모르는 사람 없었어요. 대신에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지금도 쿠팡이나 아마존 뛰어들면은 돈이 되는데 중요한 건 뭐냐면 지금 뛰어든 사람의 70에서 80%는 돈월 100만 원도 못 벌어요. 근데
바꿔 얘기하면 나머지 20%는 뭐예요? 번다는 거죠. 버는데 그보다 훨씬 많이 벌어요. 임계점이라는 게 있어요. 네. 근데 처음이 되게 힘들어요. 네. 근데 넘어가면 돼요. 네. 근데 이거는 뭐 저도 쿠팡 제가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제가 감히 얘기하지 못했지만 제가 그래도 전문가는 아니지만 제가 이 흐름을 아는 게 뭐냐면 이미 쿠팡으로 돈 버신 분들을 저는 많이 알고 있거든요. 그분들이랑 얘기를 하거든요. 네. 아니, 하다못해 신사임당이 그 창업 다마고치님을 키워냈잖아요. 네, 스토어. 자신 있게 얘기했잖아요. 네. 그럼 가서 배우면 돼요. 똑같이 따라하면 돼요. 그리고 제발 부탁인데 사업이라는 건요. 네. 특히 인터넷 사업은 더 그래요. 포기만 하지 않으면 돈 벌어요. 포기만 하지 않으면 돈을 벌어요. 물론 그 시기는 남들이랑 좀 다를 수는 있어요. 네. 근데 그렇다고 막 포기하지 않는 기간이 막 뭐 5년, 10년 이거 아니에요. 거의 한 1년, 2년, 3년 내에 다 판가름이 나요. 네. 특히 저는 그 이 SNS 사업이 다 그런 것 같아요. 거의. 거의 다 1년 내에 다 접을걸요? 웬만한 맞아요, 사람들. 맞아요. 지금 작가님도 유튜브 하신 지 꽤 되셨잖아요. 4년 됐죠. 4년, 4년 되셨잖아요. 그쵸. 근데 그 4년 전에 아마 비슷하게 시작했던 사람 중에 과연 몇 명이 살아남았냐라는 거죠. 제가 그 4년 전에 저도 영상에는 전혀 관련이 없어가지고 네. 굿비 교육을 받았거든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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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때 네. 8명이 같이 그 굿비 교육을 받았습니다. 저만 살아났습니다 지금. 그러니까 지금 네. 이런 구독자를 모으고 네. 이렇게 되셨잖아요. 네. 그리고 당연히 그 인고의 시간이 있었겠죠. 그쵸, 네. 근데 지금은 뭘 해든 오히려 다 수월하게 돌아가잖아요. 네. 마찬가지예요. 쿠팡도 이커머스 시장도 그렇고요. 전 전자책 시장도 그렇다고 생각해요. 물론 처음부터 화려하게 떡상하시는 분도 계시지만 네. 이 만약에 화려하게 해서 꾸준히 가신다 이분은 이미 컨텐츠가 되게 탄탄하신 분들이요. 그런 그 전자책 이런 거 아는 것부터 네. 근데 이 전자책을 처음에 접하는 20대다 네. 그러면은 분명히 인고의 시간이 있어요. 근데 그것만 견디면 된다. 전 이건 정말 확실해요. 저도 컨텐츠가 있었기 때문에 네. 되게 빠르게 올라온 것도 있었죠. 네. 그럼 그 20대 그분에게 쿠팡을 권한 거는 왜 그 이커머스를 왜 권하신 거예요? 왜냐면 그때 쿠팡으로 돈 버신 분들이 제 주변에 있었거든요. 아, 그리고 20대인데 네. 딱히 그분도 전공도 없고 뭣도 없는데 그걸 좋아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분이 네. 과거에 무슨 알바를 했었냐면은 네. 그 코카콜라에서 네. 일을 했는데 오. 그 리세일링이라고 하죠. 리테일링 네. 그걸 한 거예요. 아. 그러니까 코카콜라가 본사가 있잖아요. 네. 공장이 있잖아요. 네. 거기서 그거를 갔다가 네. 그 가게에다 이제 판매하는 거예요. 왜 우리 네. 그런 거 보면은 코카 그 이건 그 영업용이기 때문에 네, 판매 금지 네, 그런 거 있잖아요. 네. 그거를 중간에 마진을 해서 하는 거를 아, 알바로 경험을 해본 적이 있는 거예요. 오, 이분이 차린 거 아니고 네. 거기서 그걸 일을 해서 네. 이제 하는 걸 봤는데 이거 해보는데 꽤 재밌는 것 같다. 제가 그런 이게 다 유통이잖아요. 네, 그렇죠, 그렇죠. 그러면 이걸 한번 인터넷으로 한번 해보시라라고 얘기를 한 거죠. 상품만 달라진 거네요. 그렇죠. 근데 이분이 이제 그걸 본 적이 있으니까 한 거예요. 그렇죠, 그렇죠. 그게 되게 단순하잖아요. 네. 직접 자기가 물건 띄워본 적은 없어요. 네. 본 적이 있으니까 한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네. 그래서 제가 처음엔 알바든 뭐든 해봐야 된다고 얘기하는 게 그거예요. 네. 이거 다 경험이거든요. 경험이 능력이에요. 그래서 이분이 이거를 띄워서 하는 게 재밌는 거죠. 그럼 이분은 몇 년 만에 건물주가 되신 거예요? 그 20대 네. 중반, 한 26, 27살쯤에 저를 만났고 네. 어쨌든 쿠팡으로 돈을 버는데 한 그래도 한 1년 6개월 정도 걸리셨어요. 1년 네. 6개월 하고서는 그다음부터 월천 이상을 찍으시더라고요. 네. 월천 이상 찍고 나서 저를 만나서 네. 제가 제일 처음에 이제 그러면 전 똑같이 얘기죠. 소비가 정말 중요하다. 네. 소비 아무데 왜냐면 사람이 돈을 벌면 쓰고 싶은데 이 친구가 그걸 잘 따라와 줬어요. 그래서 그거를 갖다가 저는 이제 전 그때 얘기했던 거 저 이제 창고를 사게 했었어요. 창고를 사서 처음에 쿠팡 같은 경우는 그 물류 창고가 되게 필요하거든요. 그쵸, 그쵸. 그러다가 전 그다음에 얘기한 거는 이런 지식 산업 센터 같은 어떻게 보면 상가죠, 상가. 네. 상가를 갖다가 운영을 시켰고 그게 하면서 돈이 이제 더 많이 돌기 시작하니까 네. 그다음에 전 바로 건물 사게 했었죠. 야. 왜냐면 월세 내는 것보다 차라리 건물 사는 게 더 싸거든요. 그쵸. 어차피 월세 낼 거면 이자 내라 그쵸, 이거죠. 네. 그리고 대신에 그 첫 번째 건물이 막 그렇게 입지가 막 좋은 곳은 아니었어요. 네. 하지만 그래도 작은 거여도 할 수 있는 거. 그것도 그 친구가 그래도 이제 현금이 돌고 사업으로 이 그 재무제표가 탄탄해지니까 대출이 많이 나와요. 이런 회사 같은 경우는. 네. 그리고 또 본사가 그때 뭐 규제, 비규제 상관없이 네. 대출이 더 나왔었거든요. 네. 땅부터 샀죠. 그래서 이제 경기도 지역에다가 그 땅 사면서 거기다 이제 건물 지어서 그게 올라갔죠. 근데 굳이 그 친구는 그거 팔지 않아요. 왜냐면 그게 거기 자기네 본사가 있고 그렇죠. 그 위층에 또 살고 있거든요.
인생을 바꿔주셨네요. 그쵸. 그렇죠. 네. 그런 분들 많이 있습니다. 아, 정말요? 네. 그 이런 20대들에게 경제 교육을 시킬 때 좀 주의할 점이 뭐 있나요? 너무 그러니까 20대는 이제 열정은 최고예요. 네. 근데 문제는 열정이 너무 빨리 식어. 아, 지속 가능하지 않거든요. 네. 네. 그리고 꾸준하기가 참 힘들어요. 그래서 제가 컨설팅을 이제 주기적으로 이렇게 하는 이유가 뭐냐면 올 때마다 저한테 이제 혼나라고. 혼나라는 것보다는 그 아까 얘기했던 건물주가 되겠다는 마인드 어디 갔냐라는 거죠. 시커갈 때쯤 다시 한번 와서 그쵸. 갈 것. 그쵸. 그게 너무 중요하죠 이제. 그리고 어쨌든 그 흐름대로만 유지만 하면 되거든요. 30대들은 좀 어떻게 하면 건물주가 좀 빨리 될 수 있을까요? 이게 30대가 저도 30대에 시작했기 때문에 너무 잘 아는 게 아 네네. 아 제일 힘들어요. 왜냐면 그래요? 특히 결혼했으면 정말 힘들어요. 아까 말씀하신 네. 둘이니까 이제. 네. 그리고 또 두 손, 만약 애까지 낳았으면 두 손, 두 발이 다 묶여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돈은 20대보다 많이 벌어요. 아, 평균적으로. 네. 근데 그 돈이 쓰여지는 게 내가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30대는 진짜 입에 칼 물고 더 달려들어야 돼요. 만약 부동산 투자를 한다 그러면은 이미 뭐 내 자가를 구매한 경우도 있고 아니면 조금 더 투자를 해본 경우도 있어요. 영끌에서 어떻게든 맞췄단 말이에요. 근데 거기서 한계에 많이 부딪혀요. 특히 제 건물주 프로세스에 4단계, 5단계에 머물고 있는 30대가 되게 많거든요. 네. 근데 이때 정말 내가 자산이 어느 정도 있다 그러면 이 자산이 나한테 파이프라인이 되는 자산인지 생각해 봐야 돼요. 그게 아니면 어떻게 파이프라인 되는 자산으로 갈아탈지 그 전략을 짜야 되고 이거조차 마련을 안 했다 그러면 제가 앞서 말한 20대랑 똑같아요. 파이프라인부터 구축을 해야죠. 네. 그리고 내 본업이 나한테 시간을 너무 많이 잡아먹는다. 근데 그래서 돈이라도 많이 되면 좋은데 네. 돈도 안 했는데 시간만 많이 된다? 그럼 정말 진지하게 생각을 해봐야 돼요. 이게 내 평생 업으로 가져갈 게 맞는 것인지 막 하루 종일 일했는데 뭐 월 번 돈이 200, 250만 원밖에 안 돼. 그러면 그건 아닌 거예요. 아, 말씀을 들어보니까 이게 월소득이 높다고 건물주가 되는 건 아니네요. 그렇죠. 이게 오히려 더 월세 많으면 많을수록 또 걸림돌이 될 수도 있네요. 걸림돌이 될 수도 있죠. 내 시간도 없이 월소득이 있는 분들이 더 위험해요. 내가 노력해야만 돈을 많이 번다고 생각하거든요. 이 굴레는 그 진짜 다람쥐 쳇바퀴 되는 곳에서 딱 그거예요. 쳇바퀴 통을 더 크게 만드는 수준밖에 안 되는 거예요. 네. 오히려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요. 네. 쳇바퀴 통은 그대로 있는데 옆에 생쥐 해가지고 너가 나 대신 달려라고 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난 그걸 갖다가 지켜보고 있다가 다른 쳇바퀴 통을 하나 더 만들어야죠. 그게 더 중요해요. 그렇게 많이 돌릴수록 그게 더 중요합니다. 이제 부동산 투자에 대해서 한번 여쭤보고 싶은데 네. 부동산 투자에서 가장 중요한 3요소 그 뭔가요? 뭐 다 아시겠지만 미리 얘기하면 처음에는 이제 입지. 원래 항상 첫째도 입지, 둘째도 입지 네, 얘기하잖아요. 네. 땅 위치잖아요. 네. 근데 이 입지를 보는 거는 또 너무 많은 부동산 인플루언서 분들이 얘기하시니까 네. 그 참고하시면 좋은데 그냥 대표적으로 아파트를 바라본다, 가족이 바라본다, 그럼 당연히 학군이 중요하겠고, 그냥 뭐 직장인이다, 그럼 역세권이 중요하겠죠. 그리고 거기서 조금 더 나아간다고 하면 요새는 그 환경적인 요소들, 소위 말하는 뭐 습세권, 수세권, 그리고 만약에 내가 그런 문화적인 영향이 있다, 뭐 그럼 스세권, 스타벅스세권, 뭐 이런 것들을 다 따져볼 수 있겠죠. 근데 이제 입지는 또 개인의 호불호가 갈리는 경우가 많아요. 그런 건 좀 또 전문 서적이나 그런 거 좀 보시라고 말씀드리고 싶고 그 다음은 이제 입지가 결정됐다 그러면 수요죠. 이제 인구인데 인구는 많으면 많을수록 좋아요. 근데 많더라도 기왕이면 유입되는 인구가 많은 곳이 제일 좋겠죠. 유입되는 인구 볼 수 있는 것도 각종 어플들도 있으니까 참고하는데 그 인구도 또 인구 특성이 있겠죠. 이 인구가 진짜 뭐 학군지에 맞는 인구냐 아니면 산업단지에 맞는 인구냐 이거에 따라서 성격이 다 다르고 이 인구의 연령대도 볼 수 있단 말이에요. 그 통계청 가면 그 지역의 통계를 볼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럼 그 나이대별로 해서 또 볼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럼 나이대별이 또 선호하는 물건들이 있단 말이에요. 거기에 맞춰서 들어가는 게 더 중요하겠죠. 그 뭐 60대가 원하는 거와 20대가 원하는 물건이 같을 수는 없겠죠. 그리고 60대 세입자와 20대 세입자는 그쵸. 성격이 너무 다르고 그쵸. 그럼 거기에 맞는 걸 봐야 되는 게 인구의 성향을 봐야 되는 거죠. 그래서 그 저는 이제 수요와 공급이라고 표현을 했는데 정확히 말하면 인구가 맞아요 거기에. 그리고 세 번째로 본다 그러면 입지도 봤고 이제 인구도 봤어요. 다 만족해요. 근데 그렇다고 여기 있는 지역이 모두 다 오르겠어요?
아니죠. 아니죠. 오르는 게 다 다르겠죠. 그게 이제 우리가 봐야 되는 게 물건이에요. 물건. 물건을 본다 그러면 첫 번째로는 종류를 봐야 되겠죠. 아파트를 볼 거냐, 오피스, 오피스텔 직사무실이다, 빌딩을 볼 거냐, 뭘 볼 거냐에 따라서 전략이 다 달라지겠죠. 그리고 이걸 봤는데 이걸 갖다가 내가 시세 차익형으로 할 거냐 아니면 수익형으로 할 거냐에 따라 전략은 또 달라질 겁니다. 그렇게 해서 좀 하나하나씩 디테일로 쪼개서 나가는 거죠. 그렇게 하다 보면은 내가 어떻게 보면 투자하려는 물건에 크게 갔다 이렇게 점점 역삼각형으로 해서 들어가면서 내가 찍어야 되는 물건이 어느 정도 보이실 거예요. 아, 그럼 이게 이런 게 모두가 만족하는 게 강남인 거죠? 모두가 만족을 한다. 만약에 강남을 갔다가 수익형으로 간다 그러면요, 굉장히 수익률이 떨어져요. 그렇죠. 그러면 수익률 관점으로 본다 그러면 맞는 건 아니겠죠. 그러니까 내가 선호하는 기준을 세우고 그 기준이 쫙 있을 거예요. 1번부터 뭐 10번까지. 그럼 점수를 매길 수가 있겠죠. 그 중에서 토탈랜 평균점이 가장 높은 걸 내가 선택하는 게 전 중요하다고 봐요. 무조건 하나가 좋다고 보는 게 아니라 내가 갖고 있는 가용 자금이 있을 거고 대출을 끌었을 때 받을 수 있는 레버리지라는 게 있을 거고 거기에 따른 뭐 LTV, DTV, RTV 뭐 이거를 다 따져서 수익률이 나올 거잖아요. 근데 또 수익률만이 또 투자에 가장 최고점은 아닐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것까지 평균을 내는 게 중요하겠죠. 투자를 한다 그러면 이런 전체적인 그 투자 재무제표를 내가 좀 만들어 놓고 접근하는 게 되게 중요해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한테 강남이 무조건 다 좋은 건 아니에요. 내가 어떤 기준을 잡느냐에 따라서 강남이 중요할 수도 아닐 수도 있고 하지만 저라면 강남을 무조건이라고 얘기는 않을 거예요. 큰 실패가 없다는 거죠, 강남을 선택하면. 근데 리스크에 따른 퍼센테이지를 따지면 강남이 제일 좋은 점수를 받을 수 있겠죠. 그러니까 순위가 낮은 것 같아요. 그렇죠.